안녕하세요, 수다입니다. 오늘은 더미식 신제품 장일라면 맵싸한맛 먹어보려고 합니다. 4가지 고추를 황금 비율로 블렌딩해서 맵싸하고 강렬하고 맛있는 매운맛을 자랑하는 라면이라고 해요. 스코빌 지수가 무려 8000이나 된다고 해요. 얼마나 맛있게 매울지 너무 떨리고 기대됩니다. 그럼 바로 조리해볼게요. 아, 여기 페페론치노가 통으로 들어있어요. 아, 페페론치노 진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다 끓여왔고요. 페페론치노가 통으로 들어간 라면은 처음인데 냄새부터 맛있게 매운내가 확 나요. 그럼 바로 먹어볼게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소다. 먼저 국물 먹어볼까? 와, 이게 4가지 고추로 매운맛을 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텁텁하지 않고 고추 본연의 맛이 그대로 느껴지면서 완전 알싸하고 시원 깔끔한 매운맛이에요. 이제 면 먹어볼게요. 와, 면을 육수로 만죽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면 자체가 엄청 고소하고 쫄깃해요. 면 자체가 감칠맛이 느껴지면서 엄청 탱글탱글해요. 와, 근데 면발이 엄청 쫄깃쫄깃하다. 와, 아, 근데 페페론치노가 통으로 들어가서 그런지 강렬한 매운맛이 확 느껴져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게 진짜 맛있게 매워요.
진짜 맛있게 맵다. 이게 국물이 진짜 깊고 감칠맛이 좋은 게 좋은 사골이랑 소고기를 엄선해서 20시간 동안 푹 끓여낸 육수래요. 그래서 그런지 국물이 진짜 시원하고 깊고 감칠맛이 너무 좋아요. 아, 이런 매운맛 너무 좋다.
네, 오늘은 더미식 장일라면 맵쌈밥 먹어봤는데요. 네 가지 고추로 매운맛을 내서 인위적이지 않고 깔끔한 매운맛이었어요. 새빨간 국물이 보기만 해도 침샘이 자극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드셔보세요. 완전 극강의 새로운 매운맛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정말 맵싸해서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맛이라 해장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